검찰을 걱정해서 알아서 하는 거지. 어머니는 주로 어린애 그렇죠. 그럼요. 이마세 형사. 사실 범죄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범죄가 되는 거죠. 깊은 밤 강력반에서 골목 순찰을 나섭니다. 다세대 주택에 괴한이 침입하려다가 도망친 사건이 연속으로 김우진 선수가 소개가 되겠습니다. 홍승진 감독. 청주시청의 홍승진 감독. 김우진 선수는 리우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이번 대전 현대전 구본찬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구본찬 선수 리우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남자 최초로 올림픽 2관왕 장영술 전부를 대신해서 한승훈 코치가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장영술 대한양국협회 전부는 이 대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쓰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하고 또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금메달 결정전 과연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따낼까요? 두 선수의 좀 자존심 대결도 걸려있는 것 같아요. 네, 둘이 이제 동기로 친구인데 굉장히 네. 사이도 좋고요. 김우진 선수가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 수립했을 때 너가 내 친구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었거든요. 네. 자, 김우진. 1세트 첫 번째 화살 10점. 구본찬 1세트 첫 번째 화살. 8세트. 구본찬 10대 10. 김우진입니다. 9점. 괜찮았죠? 구본찬. 아. 엑스텐 구본찬. 텐텐의 연속입니다. 구본찬. 김우진. 1세트 세 번째 마지막 화살. 맞췄고 구본찬 선수가 10점 쏘면 이번 세트 이깁니다. 9점 쏘면 비기고요. 9점. 아 10점이군요. 일단 장량 선수가 10점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자 일단은 구본찬 선수가 30점, 김우진 선수는 29점으로 보이는데 자 어떻게 보이세요? 아 글쎄요 지금 화살이 선을 가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심판이 확인을 하고 또 팀 관계자하고 확인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선수의 반대로 네. 경기 시작 지금 선에 닿지 않은 것으로 아 선에 닿아서 선에 네, 그렇죠? 네, 네. 30대 29 30대 29가 돼서 1세트는 구본찬 선수가 먼저 따냈습니다. 승점 합계 2대 0으로 구본찬 선수가 앞섭니다. 얼핏 봤을 때는 안 닿은 걸로 보였었는데 그렇죠, 표정심이 네. 닿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뒤지고 있는 김우진 선수가 먼저 쏘겠습니다. 2세트 첫 번째 화살. 10점 엑스텐 김우진. 구본찬 승점 2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9점. 본인도 씩 한번 웃는데요. 경기를 굉장히 즐기려고 하고 있는데 보이는데요. 자, 구본
살짝 9점 살짝 선에 닿지 않았어요. 김우진 선수가 9점만 쏘면 9점 이상만 쏘면 이번 세트 따내기라. 아, 9점 따냈어요. 29가 됐고요. 코부자 선수는 여기서 10점을 쏜다 하더라도 28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세트는 김우진 선수가 따내서 승점 앞기는 양 선수가 2대2로 가져졌습니다. 초보찬 3세트를 연결하는 화살 9점. 27대 29, 29대 27로 이번 세트는 김우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우진 선수, 아, 이 준결승 슈더프 그 화살이 정말 마음에 남을 거예요. 네, 정말 완벽한 슈팅을 해줬는데 네. 더 가깝게서는 후배를 봤을 때 그러니까요. 10.5대 한 10.7, 10.8 그렇죠. 네. 김찬우 선수가 한 10.8 정도 세트였어요. 김우진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우진 선수. 네, 김우진 선수 리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도 수집하고 개인전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 아쉬움을 이 대회에서 그리고 모든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김우진 선수가 먼저 쏘겠습니다. 9점. 10점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9번차는 9점. 이어서 김우진. 늦었는데 10점을 적중했습니다. 9번차 10점. 9번차 양 선수 19대 19. 이제 3세트 마지막 화살 먼저 김우진. 김우진 먼저 29점으로 3세트를 마쳤습니다. 권찬 선수 10점을 쏴야 됩니다. 아, 10점 쐈어요. 29점. 그런데 김우진 선수의 3세트 첫 번째 화살을 저희 9점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10점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화살이 닿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요. 네. 저 화살을 뽑았을 때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을까? 뽑으면서 안쪽으로 뽑으면 10점일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지금 일단 꽂혀있는 상태로 보는 거고 네. 네, 선이 좀 닿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29대 29. 아, 비겼군요. 김우진 선수의 첫 번째 3세트 첫 번째 화살이 9점으로 확인이 되면서 29대 29가 돼서 승점 앞기는 3대 3. 아, 팽팽한 동메달 결정전입니다. 지금 김우진 선수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경기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보니까 예. 이런 경험이 선수들이 정말 베테랑 선수들이지만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국내대회가 없거든요. 예.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입니다. 김우진 선수는 1, 2, 3세트 모두 29점이었습니다. 4세트입니다. 10점. 김우진! 9번차 리올림픽 이관왕 10점. 10대 10의 대결 김우진 대 9번차의 대결입니다. 아, 좀 길어졌는데 길어졌습니다만 10점. 네. 텐텐 6시 방향 이어서 9번차 9점. 자, 김우진 선수가 여기서 10점 쏘면 구보찬 선수의 남은 화살에 관계없이 이번 4세트는 승리하게 됩니다. 10점. 9점이에요. 29점이고요. 이렇게 되면 구보찬 선수는 10점을 쏘아야 이번 세트를 비기게 됩니다. 9점
쏘면 치는 슈퍼쇼 20대 29. 아, 3세트에도 20대 29였었거든요. 이번 세트에도 20대 29가 됐습니다. 4대 4가 됐습니다. 지금 3세트부터는 계속 슈더포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3대 3, 4대 4. 지금 마지막 세트를 남겨놓고 이 선수들에게 이런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경기가 평상에 정말 힘들겠어요. 예, 많이 듭니다. 네. 잔류도 이렇게 많고요. 그렇죠. 시설천석에 딱 찼거든요. 네. 네. 심리적으로는 많이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관중들의 응원이나 함성 이런 네. 걸 파묻혀서. 그리고 발사대가 지금 2m가 지금 넘는 그 높이에서 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느끼는 그런 긴장감은 더하고요. 그렇군요. 좀 더 위로 올라왔으니까. 네. 자, 마지막 5세트입니다. 김우진, 첫 번째 화살. 여기에서 이기는 선수, 이번 세트에서 이기는 선수가 동메달, 양 선수가 비기면 추도까지 갑니다. 10대 10의 대결. 리올림픽에서 슈도프를 많이 하면서 그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을 컨트롤하는 게 구로타 선수가 아주 좋습니다. 고건찬, 이 화살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마지막 5세트의 두 번째 화살. 승부의 화살인데 8점이 네. 됩니다. 네, 너무 빨리 크리크가 빠졌기 때문에 네, 놓쳤죠. 자, 김우진 선수는 이렇게 해서 9점 이상이면 동메달 확정입니다. 9점 동메달. 동메달을 확정하는 김우진 선수입니다. 고건찬 선수가 여기서 10점을 쏜다 하더라도 98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아, 10점을 쏴야 되는데 28대 20% 이번 5세트 김우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3점밖에 6대 4로 청주시청에 김우진 선수가 현대자동차 한국 양궁대회 2016 남자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네, 두 선수가 정말 힘이었어요. 거의 정말 네, 누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같습니다. 그 한 발 한 발의 어떤 그 흐름에 의해서 정말 김우진 선수는 리올림픽에서의 아쉬움을 이 정말 큰 이 대회에서 좀 위로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 마지막 순간까지 땀을 주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김우진 선수가 29점, 10점, 10점, 9점. 고건찬 선수가 10점, 8점, 10점. 1점 차이잖아요. 네. 그 1점 차이가 결국에는 동메달 메달의 색깔로 달라졌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하민진 선수대 광주여자대학교의 최미선 선수 대학생 선수끼리의 네. 대결했습니다. 최미선 선수는 리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따낸 선수고요. 하민진 선수도 실력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예, 국제 대회 출전은 못했지만 그 대학교에서 랭킹이 높고요. 또 2015년도에 개인 입상을 많이 하면서 올해 조금 주춤했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경기력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자, 광주여대의 송승현 감독이고요. 네, 우석대의 우석대학교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광주여대의 최미선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최미선 선수, 2학년, 올해 광주여대 2학년, 올해 나이 11살, 김성은 감독입니다. 네, 2013년도 국가대표 코치를 했었습니다. 심판. 자, 최미선 정의자 심판 소개가 됐고요. 네, 양호표 공인 심판이고 국제 심판입니다. 최미선 선수는 16강에서 장혜진 선수를 7대1로 꺾고 이제 8강에 진출을 했었고 네. 오늘 준결승에서는 순천시청의 이은경 선수를 꺾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석대학교 한희지 선수는 준결승에서 인천 일일여고의 주혜빈 선수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예선 순위 64위를 해서 예선 1위를 이기고 올라온 한희지 선수입니다. 예. 자, 먼저 최미선 선수가 쏘겠습니다.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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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9.
1세트 두 번째 화살 최미선 9점 같은 방향인데요. 11시 방향 9점 9점 최미선 한이지 9점 근데 한이지 선수의 화살이 좀 벌어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첫 세트는 또 결승이기 때문에 예,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네요. 9점 27점으로 경기를 마쳤고요. 한이지 선수가 여기에서 10점 쏘면 이번 세트를 따내게 됩니다. 10점 쏘면 이기고 9점 쏘면 비기는데 9점 쐈어요. 27대 27 승점합계 1대 1이 됐습니다. 두 선수 다 10점을 쏠 수 있는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아무래도 결승이고 같은 대학생이고 네. 지금 그 첫 세트 정도는 어떤 그런 긴장감을 빨리 풀고 2세트에서 자기 경기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됩니다. 1세트는 양 선수 모두 탐색전이었어요. 한이지 선수 한이지 27대 27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는데 한이지 선수 이 화살이 약간 삼각형 형식으로 그렇죠. 한 곳으로 좀 모이는 것이 훨씬 더 이상적인데요. 예. 네, 긴장을 하다 보면은 중앙에서 조금씩 오차가 생기면 네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지 않고 10점에 적중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우승 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최미석 2세트 첫 번째 화살 9점 한이지 9점 2시 방향 약간 바깥쪽이었습니다. 최미선 10점 최미선 최미선 선수 결승전 처음으로 10점 쐈습니다. 네, 누가 먼저 10점을 쐈느냐에 좀 걸려 있었는데요. 한이지 9점 최미선 선수는 여기서 10점 쏘면 이번 세트 이깁니다. 9점 쐈어요. 28점. 지금 화살이 다 12시 방향이기 때문에 조준기를 조금 올려서 조준점을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한이지 선수는 9점 쏘면 지고 10점 쏘면 비깁니다. 9점 쐈습니다. 27대 28, 28대 27로 이번 세트는 최미선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합계 3대 1로 최미선 선수가 앞섭니다. 지금 한이지 선수는 화살이 다 3시 방향이기 때문에 조준점도 좀 만져주고요. 일단은 본인의 어떤 그런 긴장된 상태를 이완시켜서 최대한 자기의 경기력을 좀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3세트가 굉장히 또 중요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석대학교 3학년 한이지 선수 대 광주여자대학교 2학년 최미선 선수의 대결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대결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네. 한이지 선수가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는 그렇죠. 네. 상황 결승전이고 또 최미선 선수 국가대표 그래서 세계 랭킹을 한 선수이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경기를 해야 됩니다. 한이지 선수 한이지 3세트의 첫 번째 화살 10점 한이지 한이지 올 결승 들어와서 처음으로 10점 쐈어요. 네. 3세트에 들어와서 10점을 쐈습니다. 최미선 길어졌어요. 8점 네. 긴장을 하다 보면 선수들이 10점을 잘 안 맞고 또 조금 오차의 실수가 또 8점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한이지 선수 여기서 8점을 쏘는군요. 이발을 정말 10점이나 9점 정도 쏴주면 훨씬 더 예, 최미선 선수를 압박할 수 있었을 텐데요. 최미선은 10점. 이렇게 해서 18대 18이 됐습니다. 이제 3세트 세 번째 마지막 화살 한이지. 타임이 길어졌었는데요. 네. 9점. 자, 27점으로 마쳤고요. 최미선 선수가 여기에서 10점 쏘면 이번 세트 그렇죠. 승리합니다. 10점 최미선. 10점! 28대 27로 최미선 선수가 3세트도 따내면서 승점 합계
밖에 최미선 선수가 5점이 됐고요. 한인 선수 1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4세트에서 최미선 선수는 이제 1점만 더 획득하면은 우승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한인 선수는 1점밖에 없기 때문에 2세트, 4세트, 5세트를 모두 다 이겨서 슛오프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녀 개인전 우승자에게 상금 1억 원을 줍니다. 현대자동차 한국 양궁대회 2016 이제 여자부 결승전 최미선 선수는 이번 세트를 비기기만 하더라도 우승하면서 상금 1억 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최미선 대 한이지. 한이지 선수는 이번 세트 몰아붙여서 어떻게든지 슛오프까지 가야죠. 자, 뒤지고 있는 한이지 선수가 먼저 쏘겠습니다. 아, 네. 10점 한이지. 한이지. 이어서 최미선. 9점. 한이지 선수 1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4세트 두 번째 화살 한이지. 8점 12시 네. 방향. 아, 이거 실수발인데요. 네, 지금 정말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 최미선 10점. 이렇게 되면 최미선 선수가 역전을 시켜놨고 1점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단 한희진은 10점 쏴놓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 9점을 쐈습니다. 27점. 최미선 선수가 현재 19점이기 때문에 8점 이상만 쏘면 최미선 선수가 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8점 이상 최미선. 9점. 이렇게 돼서 28대 27로 현대자동차 한국 양궁대회 2016 여자 우승은 최미선 선수가 됐습니다. 네. 최미선 선수 그 리오올림픽에서 개인전 입상을 못하고 울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 아쉬움을 이 대회에서 본인의 어떤 경기력을 완벽하게 보여줬고요. 정말 정말 예선전에서부터 어렵게 힘들게 올랐지만 결승까지 올라온 한희지 선수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앞으로 두 선수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대회에서 또 잘 본인들의 어떤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선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올해 네.